자, 이제 오늘 현장에 와주신 아주 특별한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. 퀸덤 투와 깊은 인연을 맺은 분들입니다. 누구지? 궁금. 이곳에선 정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. 바로 역대 퀸덤 그리고 로드 투 퀸덤, 퀸덤에 참가했던 K-POP 대표 아티스트 분들이 오늘 와주셨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다 모이셨어. 아니 무슨 일이야? 오늘 파이널이야? 안녕하세요, 아이들 미연입니다.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요. 퀸덤의 또 선배로서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고 가겠습니다. 네, 화이팅! 네. 3년 전에 그때도 생각나고 뭔가 되게 다시 그 마음인 것 같아요. 네,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오늘의 미션 커버곡에 대한 뭐 기억이 남다르신 오늘 AOA 두 분도 와주셨는데, 안녕하세요, AOA 혜정입니다. AOA 선배님들 커버곡 되게 잘하시지 않았었나? 맞아 맞아, 너나의 최고였어.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죠.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또 저희도 엄청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했던 무대라서 이번 퀸덤 출연자분들도 이 커버곡 무대에서 본인의 노래는 아니지만 다른 매력을 또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더보이즈 그리고 펜타곤 여러분들도 찾아와 주셨는데요. 네, 안녕하세요, 더보이즈 선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평가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좀 그간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. 네. 무슨 연말 시상식 같아 지금. 그러게. 근데 이게 같이 떨릴 것 같긴 해.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니까. 감정이입이 되지. 저렇게 프로 선배님들 앞에서 엔딩 요정 어떻게 해요? 우리가 어떻게 해? 다 겪어보신 분들이니까 응원하는 마음이 더 크시지 않을까. 근데 그만큼 약간 평가 기준이 높으시고 높아지실 것 같아요.